오늘 말씀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32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나름대로 살길을 마련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사야 33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33장은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안정된 시대에 관하여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말하는 이 평안은 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빌리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전쟁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나 아말렉, 또 애굽과 바벨론, 아수로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괴롭혔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가 이사야 33장에서 아수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결정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외적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국가적으로 너희들은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견고한 삶이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견고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경험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자주 넘어지고 있구나. 나는 좀 견고한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내 마음으로는 좀 안정적인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지? 바람 앞에 등장불처럼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누구나가 이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약속하시는 견고한 삶, 안정된 시대,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저게 히브리 원어에서부터 번역한 가장 정확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우리 이 버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게 좀 번역이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혜와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 이 두 가지가 그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을 하면 지혜와 지식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평안한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 또는 보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 금덩이를 그냥 획득을 할 수 있다. 이 금고만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러면 연쇄를 얼마나 반드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배를 위한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에 보통 지능이나 기술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꼭 그래도 예로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특별히 지혜 문학에 들어오면 그 지혜 문학에서는 이 지혜를 갖다가 경건함 또는 올보듬을 얘기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시편 36편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에 보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의성한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한 10개 가지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박사학위 가져봐야 그렇게 지혜로운 게 못 됩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갖다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뭐 모든 걸 다 안다든지 뭐 정말 지혜롭다든지 그걸 자랑할 만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국어적인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혜의 반대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금하고 있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누구라도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면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어진 삶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너의 시대에 안정이 있으리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열쇠는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건지 정보를 측정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 세계에 있어서 지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낙태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관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 그 지식과 정보의 체계를 갖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경험으로 통해 얻게 되는 체득 또는 체계라, 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게 어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또는 야훼다 그런 걸 안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 피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체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안다는 말은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서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반대는 미경합니다. 지식의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올빈 것이 아니고 지식의 반대는 미경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험이 되지 않다면, 그게 경험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 삶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으로 아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람을 만납니다. 골짜기도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넘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몸으로 체득하였다면, 그 하나님 옛날에도 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부리는 뉴 보금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을 가리키고 있냐?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다 알아.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얕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그치고 이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돌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게 될 때에 그걸로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에 실제로 삶에 시련을 만나게 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위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데는 곧 넘어지는 바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닥치면 그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무는 뿌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위에 있는 그 나무 둘레 그 캐노피라고 말하는데 이거 둘레에 1.5에서 3배가 되는 뿌리가 뻗어야 그 나무가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뿌리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체험입니다. 삶의 체험이 없으면, 삶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신앙이 결국 많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시밭, 무엇인가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열쇠가 무엇인가? 그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네. 그래서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체험이 되어야 된다. 몸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열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체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변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인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런 이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자랑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그 친밀함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체득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9절이 잘못 기록이 되네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NIV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보물에 접근하는 열쇠다,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나 지식이나 이 두 가지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의 말씀을 귀 여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원칙이 내가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든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든 무언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행복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잘 시켜야 한다. 최고의 학교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최고의 원칙이 무엇일까? 여러분, 최고의 원칙 한 센텐스로 쓰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예배로 마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붙들어야 될 최고의 원칙,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최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그 보배를, 우리의 삶에 그 보배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안정된 삶, 국가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정한 시대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어디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을 무섭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한 사람이 하는 기도,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여기 나오셔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지금 인도의 국력으로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구 많은 것,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이 나라의 국력으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몇 위입니까? 8위입니까? 12위입니까? 네. 제가 공부할 때는 1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로 전락을 했는데 인도랑 이렇게 바뀌었어요. GDP가 바뀌었습니다. 인도, 이 나라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보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라 그러면 여기 보배 있나요? 보배가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중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배를 갖다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8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안정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가가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런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열 수 있는 방금 열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견고함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안정이 있으십니까? 성기는 공동체가 견고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된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2018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청진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지속적으로 경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평안함이 있는 시대가 열려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고배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개인의 삶에 평안의 시대가 열려지고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열려지고 나라의 평안이 열려지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